세 번째 키워드는 비서실장 재테크입니다. 청와대 참모진 6명이 일괄 사표를 냈지만 노영민 비서실장은 유임됐습니다. 뭐 한때 반포집을 안 팔았다 이런 의심도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최고가로 매각이 됐더라고요. 시세 차이도 상당합니다. 예, 노영민 비서실장이 유임이 됐어요. 그런데 현재 지금 국토부의 실거래 사이트 상에 확인되고 있는 것,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을 보면 노영민 비서실장이 이 반포에 있는 한신 설해 아파트를 11억 넘는 가격에 팔았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예. 보도가 사실이라면 노영민 비서실장은 엄청난 재테크를 한 거예요. 관보에 올라와 있는 노영민 비서실장의 반포 한신설의 아파트 매입 가격은 2억대입니다. 그러니까 14년 만에 8억 5천만 원의 차익을 얻었다 이래되는데 양도세가 또 거의 없다는 것도 아주 달인의 경지에 오른 재테크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르면 1가구 2주택인 경우에는 부동산 양도세가 엄청나게 높습니다만은 예. 먼저 팔게 되면 나머지 두 번째 파는 주택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지난달에 그렇게 노영민 실장이 청주의 집을 먼저 파느냐 또 반포의 집을 먼저 파느냐를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구설수가 됐죠. 예. 사실 공직자들이 집을 먼저 파느냐 안 파느냐는 국민적 사실 관심사도 또 아닌 개인의 사생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노영민 실장이 앞장서서 공직자 다주택을 때려잡자라는 슬로건을 걸게 됐기 때문에 스스로 노영민 비서실장의 재테크가 관심을 끈 이런 모양새인데요. 지금 김조원 민정수석, 전 민정수석은 결국 부동산을 팔지 않은 채 떠났죠. 이러한 네. 모습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칠지 잠옷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키워드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